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아이고 아이고 저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샤워 시뮬레이터. 샤워를 할 거예요. 샤워를 하기 전에 먼저 옷을 갈아입어야겠죠. 하트 뿅뿅 팬티로 언니 아 이뻤다 친구야. 이제 우리 샤워하러 갈 거야. 너 왜 선글라스 끼고 있니 친구야? 브레이크 더 글래스,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거죠. 소화기 오오 불 났어요. 불이야. 왜 안 나가지지? 안 나가죠. 어떻게 된 거야? 아 머리 감아. 머리 자라나라. 머리 저는 대머리 빡빡이에요. 머리가 안 자라요 빡빡. 근데 저는 샤워를 하러 못 갔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소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불이야. 잠깐 이거 버려보자. 소화기를 버리면은 아 그래도 안 나가지는데 왜지? 분리해서 탈출하자. 비계야 우리 한번 다시 탈출해보자. 가요. 됐어요. 나와줬어요. 렉이었나봐요. 이번엔 여기서 멈췄어요. 됐다. 웬 렉이 이렇게 심하지? 여기가 이제 샤워장인데요. 머리 자라나라. 머리 저는 머리를 깨끗이 닦아서 머리카락을 기를 거예요. 두 번째 겨드랑이 자라나라. 아니지, 자라나라만 안 되지. 깨끗하게 다음에는 얼굴 씻어요. 고양이 세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풍덩. 잠깐만, 원래 들어가기 전에 피규어 들어가기 전에 창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 샤워를 했어야지. 맞아요. 저기가 샤워실인데 저기는 들어가면 못 나와요. 안 돼. 잠깐만, 그럼 그냥 여기서 쉬자. 좋아요. 아닌데 여기가 옷 갈아입는 데고 저기는 샤워실 맞는 것 같은데. 게임이 렉이 되게 엄청나게 심해요. 렉이 엄청 심함. 렉이 엄청나요. 방이 안 들어가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자라나라. 머리 하이 친구들. 안녕 얘들아 뭐해? 비켜봐. 얘들아 비키라고. 녀석들 이거 나도 올라가보자. 자라나라. 머리 허허 점프. 우와 친구 다리 엄청 두꺼워요. 와 운동을 얼마나 한 거야? 야 비켜고 녀석들아. 비켜 겟아웃 녀석이야. 비켜 이거. 자라나라. 머리 됐다. 됐다. 도착했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야. 머리카락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세 번 머리를 감은 다음에요 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 친구도 엄청나게. 봐봐 이 친구 다리 봐봐요. 다리 운동을 엄청 한 거예요. 스쿼트를 하루에 수백 수천 번씩 한 거예요. 그 다리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면은 우리 피그는 머리털이 자랄 거예요. 머리털이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니 피그야, 너는 머리털이 자라지 못할 거란다. 뭐라고요? 왜요? 왜냐면 내가 머리털을 씌워주지 않을 거기 때문이지. 왜요? 굉장히 뒤에서 보면은 머리털이 굉장히 거슬리게 생겼구나. 그렇군요. 그럼 저는 이제 겨드랑이를 닦겠어요. 자 이제 머리도 깨끗이 닦았으니까 겨드랑이 깨끗이 닦아주고요. 얼굴도 닦아주고. 좋습니다. 이게 끝이야? 샤워 시뮬레이터라며. 이게 끝이야? 뭐야 끝이야? 여러분 이렇게 목욕 거품이 가득한 풀장에서 뛰어놓으면 좋긴 하지만 눈에 들어가면 굉장히 따가울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큰 조에서는 뭐야 이 친구 분리해서 아주 깨끗하게 아주 똑똑하게 했구만. 머리 닦고 겨드랑이 닦고 얼굴 닦고 그 다음에 점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는 목욕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할 텐데요. 굉장히 재밌었고요. 여러분도 한번 깨끗이 씻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 머리 자라나라. 머리 안녕.